올해 2분기 가계 여윳돈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득 증가세는 주춤한데 부동산 투자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올해 2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28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4조 3천억 원 줄었습니다. 순자금 운용액은 각 경제주체의 해당 기간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입니다. 가계소득의 회복 흐름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소비 증가세는 이어지고 주택 투자가 회복되면서 순자금 운용액이 줄어든 겁니다. 가계의 2분기 자금 조달액도 15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높은 금리 여파로 대출이 작년보다 20조 원가량 줄었기 때문입니다.